아유. 대박. 와, 근데 육수가 언니 기가 막힐 것 같아. 와. 야채 엄청. 뭐, 와. 야, 채소가 아침이야, 저녁이야. 오, 냄새. 조식으로 딱인데요, 그렇죠? 아우, 딱 좋죠. 소리가 너무 좋아. 야, 이거 불 조절 힘들 텐데. 자, 뒤집어요. 자. 엄청 두툼하다. 과연, 와! 아, 너무 예쁘게. 두툼한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어머님들이 파는 것처럼. 아, 저 고급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매달려 있어요. 아, 좋다. 오케이, let's go. 뭐 만들어야 돼요? 재료가 너무 없어서. 저기 하나밖에 없잖아. 야, 근데 거북선이 크긴 크다. 잘 잡았네요. 우와. 사이즈 좋은 걸로. 이걸로 뭐해? 아, 지금 재료는 딱 하나입니다. 거북선 메인. 자, 양푼을 채워야 되는데. 우선은 날씨 좀 흐리고 좀 비도 살짝 오잖아. 왜 이런 날 우리 국수 먹고 싶잖아. 아~ 칼국수 같은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국수도 먹고 싶고 수제비도 먹고 싶어. 저는 수제비파. 저는 국수파. 아, 수제비가 낫지, 비 오는 날. 나는 둘 다 좋아하는데. 날씨가 이런 날은 또 수제비나 국수나 다 어울려. 수제비냐 칼국수냐. 육수는 똑같잖아. 그럼 칼제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칼제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칼제비가 있었구나. 어, 칼제비. 칼제비! 칼제비? 아, 두 개를 합치는구나. 우와. 이런 날은 왠지 왜 자꾸 그렇게 땡기는 거야? 맞아요. 진짜 국물, 국물 너무 땡겨요. 요게 이제 수제비. 요거 진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요? 네. 우와. 저거 네. 요게 수제비, 요게 칼국수. 합쳐서 칼제비. 합쳐서 먹는 거예요? 네. 우와, 맛있겠다. 거북선 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어제는? 네, 어제는 진짜 거북선 들떠보지도 않고. 저도 통영에 있을 때 거북선 많이 봤거든요. 네. 진짜 맛있어. 기가 막힙니다, 거북선. 하나라도 더. 무조건 하나라도. 티끌 모아. 근데 어제 먹어보니까 또 맛있더라고. 네. 맞아요, 약간 오징어 맛 나요. 쫄깃쫄깃하고. 거북선이 또 육수가 아주 시원합니다. 육수도 깊을 거예요. 쏙 빼, 쏙 빠지거든. 이걸로 짬뽕 끓여 먹어도 맛있고요. 와, 진짜. 아, 짬뽕 맛있겠다. 내가 문어 짬뽕 한번 해봤었잖아. 문어 짬뽕? 문어 잡았으면 문어 짬뽕 먹었겠네. 그렇지. 아, 오늘 같은 날 딱이지. 문어 잡았으면 문어 짬뽕 먹었겠네. 오늘 딱이었네. 아, 오늘 같은 날 딱이지. 문어 잡았으면 문어 짬뽕 먹었겠네. 오늘 딱이었네. 아, 먹으리 뜨면 아 참. 아, 눈치 보인다. 먹으리도 눈치 보여. 이따가는 꼭 잡아보죠. 그래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요. 오늘 또 세레파. 근데 뭐 사실 수제비나 칼국수 잘하면 네. 기가 막히거든. 물 조절만 해주세요. 제가 할게, 반주. 물 조금 부어주세요. 응, 우선 부어봐. 좀 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자, 이게 반죽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 힘이 있으니까 언니 반죽을 아주 잘리게 잘할 겁니다. 가루가. 그래서 또 양에 맞춰줘야지. 아, 양을 너무 또 추가하시네. 아주 좋아. 아, 그럼요. 계속 늘어나는데? 오, 많이 늘어났어요. 어, 또 넣어. 와, 단체 손님 있나요? 야, 저 하나 다 썼어요, 지금. 다 쓴 거야, 지금? 네, 공지를? 다 썼어요. 야, 돌려가면 야, 미치대. 저 기계 같다. 지금 돌리는 게. 와, 스냅봐요. 기계 아니었어? 와. 기계 아니에요. 손이에요, 저요. 민경 씨 손. 기계야, 기계. 어서. 어, 기술 봐. 근데 추가하는데도 이 스냅이 변함없이 돌리는 우리 민경 씨도 참 대단합니다. 언니, 나 된 것 같아요. 숙성시켜야 돼. 여기 아이스박스 좀 돼. 네, 숙성 좀 시키고. 넣어놓을게요, 여기. 넉적넉하게. 이 야채 썰어놓을 용기 좀 줄래? 용기 넣을게요. 야채. 뭐 요 정도면 될까요? 요 정도? 요거 요거? 무조건 큰 거지? 아니 그렇지. 오케이. 척척 척이네. 아 그럼요. 머구리 팀이 많이 잡았을 때는 적극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좀 덜 잡았을 때 열심히 앞에서 도와줘. 그리고 분위기도 띄우려고 그러나? 어, 막 으쌰으쌰하고. 근데 채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손이 크셔가지고. 거의 업장에서 쓰는 만큼. 수제비는 감자가 중요하지. 무조건이죠. 아, 난 감자 너무 좋아. 아, 고추 매운 냄새 확 난다. 아, 맛있어.
확실히 대용량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확실히 스케일이 달라. 우와, 저 산사는 거 봐봐요. 와, 아니 오늘 뭐 단체 손님 오세요? 두고두고 며칠 쓸 텐데, 저 온다면. 어머, 어머. 저 정도 채소를 받쳐주려면 거북선 많이 지금 나와야 돼요. 이 끓는 것만 봐도 막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지? 아니, 이거 그냥 한 숟갈 먹고 싶다. 우리는 요거에서 거북선 따면 돼. 거북선 따고. 오늘만큼은 우리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 자, 바로 찬물에 쫄깃쫄깃할 수 있게끔. 자, 이제 거북선 손질 들어갑니다. 이게 또 손질이 손이 좀 많이 가요. 일일이 하나씩 하고 위에 거 다 따. 예, 하나씩 다. 그래도 잘 빠진다. 보통 이렇게 하면 쏙쏙. 사실 거북선은 거의 조연이에요. 근데 오늘 주연이 되겠네. 아, 그러네. 오늘만큼은 주연이. 거북선이 주연이에요. 근데 이게 쏠쏠해. 그러니까요. 비 오는 소리야? 비 오는 소리구나. 야, 비도 와. 비도 오는 거야? 이런. 근데 비 오는 날에 칼집이 너무 좋고. 아, 좋죠. 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이야, 이 소리에 전까지 붙이면 너무 좋겠다. 어? 전? 아주 굿 아이디어네. 저걸로 거북선 전 붙이면 되는데. 어머! 아, 기가 막히지. 전 붙이면 너무 좋겠다. 오늘 같다 탈수 또 전이 있다. 무조건 전이지. 자, 리얼로 지금 또 하나의 메뉴가 늘어납니다. 전까지 칼제비의 전이면 궁합 환상이지. 아. 전 나쁘지 않지? 거북선 좀. 전할래? 어, 조금 더 필요하세요? 옷 아직 안 갈아입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반죽 해놓은 거 있지? 네. 반죽 해놓은 거를 밀대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칼국수 들라면? 제가 그냥 밀어보겠습니다, 옆에서. 와. 야, 양이 엄청 많다. 자, 그렇죠. 자, 면 중요하죠. 와, 반죽 맛있게 잘 숙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면을 만들려면 일단은 얇게 좀 펴줘야 돼요. 네, 이제 숙성 잘 됐다. 와, 어, 잘한다, 근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나이스! 쫙 펴줘야 돼, 쫙. 안 그러면 두꺼워요. 이렇게 이렇게 네 번. 오, 오. 어머 선생님 전문가시네.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응. 오케이. 야, 진짜 손칼국수다 이거. 또 두꺼우면 또 두꺼운 대로의 또 맛이 있어서 약간 우동면처럼. 와. 요즘 넉정면 유행하거든. 자, 두 번째는 요건 이제 수제비로 가나요? 아, 수제비. 요거는 수제비. 뜨지. 아, 얇기 좋다, 요거는. 그리고 저거를 또, 그리고 저거를 또. 국수 좀, 요거로 그럼 밀까요? 또 밀어요. 오, 반죽량이 아까 밀가루 추가 계속 했잖아요. 세 덩어리가 나왔네. 그치, 이거 한 봉지를 다 썼으니까. 아이고. 대박. 어, 손목 터널 좋은 건 올 것 같아요. 오, 이거 육수. 오, 이거 육수 어지게 잘 끓고 있어요. 자, 이제 마법 같은 손놀림이 펼쳐집니다. 간장을 좀 넣고. 간장 베이스로. 그리고 마늘. 이야. 자, 오늘의 메인입니다. 거북선 들어갑니다. 우와. 와, 근데 육수가 언니. 기가 막힐 것 같아. 와. 야, 이거는 지금 뭐, 와. 야, 채소가 아침이야, 저녁이야. 아낌없이 넣었어요. 아, 이 언니 손 너무 커. 와, 맛있겠다. 너무 궁금해요. 아, 침 넘어. 국물이요, 진짜. 끝내줘. 더러워. 역시 언니가 해야 되네. 다르다, 역시 해본 사람은. 오케이, 그러면 면을 하나하나씩. 오, 또 들어간다, 이제. 자, 칼국수, 칼국수 싹 풀어주고, 면 싹 풀어주고. 수제비가 맛있겠다. 수제비. 얇기가 너무 좋아, 수제비. 진짜 한 솥이야. 좋아, 수제비 좋아. 콩이 진짜 너무 커. 아, 와, 좋다. 야, 뭐야 이거? 우와, 저거 어떤 거야? 저거 어디서 났어? 와. 엄청 커. 이건 진짜 전문집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아, 맛있겠다. 저
전물이 나가지고 걸쭉하네. 와, 오 냄새. 조식으로 딱인데요, 그렇죠? 아우 딱 좋죠. 세리님의 요리 실력은 또 안선님이 또 인정하는. 아우 그럼요, 최고예요. 지금 오늘 너무 부족한 또 식재료라서 넉넉히 드실 수 있도록. 거북전 갑니다. 우선 직전에 애프타이저로 드시잖아. 우후. 자, 거북선 들어가 팍팍 들어갔습니다. 어떡해, 너무 뻔해. 후추, 후추. 엄청 좋아하세요. 와. 네, 우리 후추 사랑 대단합니다. 우리 세리님은 후추 좋아해요. 세리? 후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얇게 펴야지, 얇게 펴야지. 우와. 소리가 너무 좋아. 아, 맛있겠다. 비 오는 날엔 진짜 딱이지. 미쳤다. 접시 하나 빨리 준비 주세요. 야, 야 이거 불 조절 힘들 텐데. 자, 뒤집어요. 자. 엄청 두툼하다. 과연, 와! 너무 예쁘게. 두툼한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 어머님들이 파는 것처럼. 너무 예쁘다, 언니. 오, 그리고 저 가마솥으로 불 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 저 거북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매달려 있어요. 아, 좋다. 자, 렛츠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짠했어요. 저 거북선이 씹히니까 그냥 오징어 넣은 것처럼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확 찍어가지고. 오, 섞어 먹어, 전이랑. 아까 물에 들어가면서 살짝 체온이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이거 하나 먹는 순간 체온이 쫙 올라와. 오히려 지금 이게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녹아요, 녹아요. 머리, 위, 머리 위에. 좀 칼칼하게. 네. 아, 어우, 침 넘어간다, 야. 수세미, 수세미. 매워야겠다. 수세미. 사실 이제 농어를 잡았으면 너무 좋았죠. 맞아요. 큰 물고기를. 근데 그거보다 이거 더 많이 당기셨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맞아. 이게 더 좋았어. 그렇죠. 메뉴가. 빠른 생각 좋았었어, 우리. 아, 농어 조업이 실패하고 바로 네. 그 머구리한테 해루질하라고 한 것이 잘한 거네요. 뭐 잘 극복한 거죠, 안수현님. 없는데, 재료도 없는데 잘 극복했죠.